10월 1일 수요일 센터 미팅 사회를 맡은 최영 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는 우리 서상진 사장님이 주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좋은 것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주제 강의해 주세요. 사운 안 하시나요? 좀 사운해야 되겠다. 깜빡 까먹었습니다. 뭔가 허전해. 미안 허전해. 진짜 허전했어 나도. 우리 회사 사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사운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구매한다. 믿음의 눈길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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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엉성합니다. 우리 사장님 주제 강의해 주세요. 무슨 요일이지? 네, 안녕하세요. 서상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 강의를 맡았고요. 새삼 또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강의해 주시는 주제 강의나 기타 여러 가지 강의해 주신 분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무튼 고생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 강의로 선택한 건 복제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많이 생각을 해왔었고 그래서 복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 생각과 이렇게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복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요.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그 대학교 친구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게 계기가 됐어요. 대학교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왕 하는 네트워크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등록된 그 다단계 회사들에 대해서 매출이나 뭐 수당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뭐 한국 마케팅 신문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애터미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계속 1조 매출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런 토종 애터미, 우리나라 토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집중적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한 두 달여 동안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왕 하는 네트워크이면 그 네트워크의 원리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고 네트워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 거 토종 애터미가 정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쭉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선택한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은 안정적인 그 소비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 10억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번 돈의 전부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두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랑 한 달 동안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겨보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상상하면서 파이팅입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복제 사업인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뭐 많이 그 복제 사업에 대해서 복제란 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저는 뭐 PPT 이런 거 준비한 게 없어서 말로 다 때워야 됩니다. 예, 말로 다 때워야 되는데. 예,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좀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잘 안 되네요. 그런 건 좀 어렵네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말로 이렇게 잘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복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복제라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좀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 복제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들 들어보셨나요? 복제란 말은? 그 네트워크의 개념 다섯 가지 있었잖아요. 네트워크의 개념 다섯 가지에 저는 그 앞대가리 떼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교, 팀, 프, 복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영사업이다. 애터미 사업은 자영사업이다. 그 내 사업이다. 스폰서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다 하면서 자영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이다. 뭐 파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이다. 그 다음에 팀워크 사업이다. 그 내 사업이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고 팀워크를 이루어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프로모션 사업이다. 열심히 회사 자랑하고 제품 애용한 거 자랑하고 스폰서 자랑하고 하는 프로모션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복제 사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오 복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1, 2, 3, 4 반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념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복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어디서 나왔죠? 그 성공의 8단계 중에도 복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성공의 8단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들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제가 뭐 순서만 한번 얘기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1번. 두 번째 결의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꿈과 결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좌우 두 그룹으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단 작성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게 되는 게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꿈결 명초 예 초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만우상복인가요? 예 만나.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쇼도 플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구속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복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8번 끄트머리 또 역시 복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복제는 앞에서 했던 거 역시 1번에서 7번까지 또 리피트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복제란 말이 나오고요. 성공의 8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복제란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특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보니까 복제가. 예. 다섯 가지 개념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성공의 8단계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성공의 8단계 강의 우리 회장님 강의에서 그 복제란 무엇인가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복제란 그 씨앗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다. 그 씨앗을 심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복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카피 복사가 아니라 그 복사하고는 좀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박정수 임페리얼님을 예를 들면서 그 당시 아마 로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로얄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 리크루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돈, 막, 빚내가지고, 막,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돈도 펑펑 써가면서, 그렇게 리크루팅 하는 건 복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씨앗,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원본이 훌륭해야지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복제란 말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왜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한마디로 왜 복제를 해야 되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 복제를 해야지만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복제를 하지 못하면 그 애터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제를 했을 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아니었고 무조건 복제해야지만 그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성공하려고 그러면 복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무조건 그 뭐야 복제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팅하는 복제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불법적인 복제를 한다든지 사람만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그런 복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그거는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언젠가는 이렇게 그런 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뭘 복제하는 게 무엇을 복제하는 게 올바른 복제인지 그 올바른 복제가 어떤 것인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그 올바른 복제일까요? 네. 그 뭐 앞에서 나왔지만 앞에 걸 반복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개념에 나와 있는 앞에 거 성공의 8단계에서 나와 있는 앞에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올바른 복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은 복제되어도 괜찮겠죠. 그죠? 올바른 복제라고 생각이 드시죠. 좀 포괄적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뭐 에이코어를 실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에이스 센터의 구호이기도 하죠. 에이코어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는 또는 뭐 액션 5를 실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올바른 복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두 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것도 올바른 복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한번 강조해 보고 싶은 건 조금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고 나서 나의 파트너가 판매사가 되는 걸 도와주고 있는 나. 그렇게 해서 그 판매사를 오토 판매사로 성장시키고 있는 성장시키는 일. 뭐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고 파트너가 판매사가 되는 걸 도와주고 그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로 성장하고 있는 일. 이걸 복제한다 그러면 참 올바른 복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한번 둬 봤습니다. 예.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올바른 그 복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복제를 올바른 복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에이스 센터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분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쉬워야지 따라할 수가 있고 복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을까? 복제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의 능력, 내 힘으로 이렇게 복제하는 것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제를 올바르고 쉽게 하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결론은 시스템에 의한 복제가 정답이 아닌가. 시스템에 의해서 복제가 됐을 때만이 그 올바른 복제가 될 수가 있고 쉽게 그리고 많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렇게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한 복제란 게 뭐냐? 뭐가 시스템에 의한 복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본사 시스템,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첫 번째로 본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에서도 끊임없이 그 복제를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이제 생존을 넘어서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글로벌로 이렇게 나가면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복제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생존을 넘어서 결국 본사에서도 계속적인 복제가 일어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석세스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ABR이라든지 ABR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 센터에서 좀 더 그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니까 조진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 ABR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에이스 리더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 센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에이스 센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제 주경우 사장님하고 조진희 사장님이 판매사 도전에 이제 성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에이스 센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판매사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팀장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국장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우리 에이스 센터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센터 미팅이 되겠죠. 그죠? 센터 미팅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게 되겠죠. 예, 거기에 참석했을 때 새로운 한 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참석함으로 인해서 복제가 되어가는 그런 그 복제 시스템이 가장 쉽고 간편한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예 복제 사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쭉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졸강을 듣느라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말로만 떼어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상인 사장님 진짜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성공의 8단계부터 그냥 더듬어서 네트워크의 개념에 자교팀 후보까지 그냥 하셔서 핵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사장님의 복제사업에 대해서 아니 1분 스피치하고 복제사업에 대해서도 감명받은 말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이름 말씀 하시고 네. 임진구요 임진구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진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에테미를 알게 된 것은 큰 딸로 인하여서 알게 되었고 또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제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돼서 아니 직장을 더 3년 더 다녀가지고 정년퇴직하는 것보다 3년을 앞서서 내가 사표를 쓰고 이 애터미를 택해서 전업으로다가 하면은 더 빨리 성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애터미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지금은 애터미 오로지 애터미의 전업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 이루고 싶은 꿈은
제일 처음은 저희 차가 이제 한 20년 넘었어요.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야가 한 번씩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타면은 마음이 멀리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멀리 갈 때는 좀 조마조마해서 제일 먼저 취급한 게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가 우리 딸 나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보다는 나이가 더 많고 그죠? 그래서 한 35년 됐는 노후 아파트인데 요새 이제 재개발하면서 좀 말이 막 돌거든요. 사무실도 차려놔놓고 이래가지고 아마 아파트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만 되면 해결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최종 목표는 정말 애터미를 통하여서 공헌하는 삶,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제일 끝으로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가 최종 목표는 예 복지관을 짓는 거 예 복지관을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 복음 전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1분 스피치는 끝나고 오늘 또 서상진 사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 그죠? 8단계에도 복제 들어가고 그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복제라고 그만큼 많이 듣고 했는데도 오늘 또 말씀을 조금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또 새삼스럽게 복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복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 꼭 성공하실 겁니다. 복지관 꼭 지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하실 분요. 말씀해 주세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네, 우정입니다. 네, 우정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건축 자재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은 곳을 면역력을 올리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면역력이 좋은 게 무엇인가를 찾던 중에 해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정말 그 먹은 지 한 20일 만에 굉장히 따갑고 아픈 그 통증이 사라졌고 저 또한 오랫동안 한 굉장히 오랫동안 두통으로 시달렸는데 저도 그 해모임을 지금까지 먹고서 제 두통이 싹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가보자고 해서 세미나에 가서 또 듣고 또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듣고 아 나도 저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 예전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며 살았지만 정말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배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그 말씀에 정말로 공감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 것인데 거기에서 저는 교회의 어린 영혼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다 양육하는 그런 곳에 후원하고 싶고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제 꿈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서장진 사장님께서 액션5하고 성공의 8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자교 팀부복, 복제사업이라고 복제사업, 복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복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많은 고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복제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안내해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희 사장님 열심히 초대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하실 분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1분 스피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두세 분, 두 분 더 해도 되겠는데요. 두 분 정도. 이희한 사장님 손 들고 계신 건가요? 네. 이희한 사장님 손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희한 사장님. 아, 아니시래요. 그냥 소개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소개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래요. 그 음소거 돼 있어가지고요. 그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네, 이희한 사장님. 네네. 마이크. 네네. 이제 됐습니까? 네. 예예. 예. 저는 이름은 이희환입니다. 네. 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이런 미팅을 봤는데 저는 약간 이런 영업은 다른 영업이었지만은 이런데 약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그러니까 파트너죠. 사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 다 사업을 잘 하시겠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다 잘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경산에 한번 임진구 사장님입니까? 그분한테 가셨는데 지금 오늘도 그 말을 약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캄보디아에 최근에 12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거기 해외 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그 한인회에서도 그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임진구 사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사업이 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전체 우리 그룹을 끌고 가는 우리 남국장님이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은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온다든지 하면은 저도 그 임진구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저는 저는 캄보디아 쪽입니다만은 좀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뭐 먼저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별로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러운데 예,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은 할 만한 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도 이 모습대로 그냥 가시면 다 성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분 더 1분 네, 스피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1분 스피치보다 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니까 계속 이렇게 복제가 돼 나가야 성공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복제를 하느냐. 내 파트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에게 바라는 일, 내 파트너가 정말 미팅에 참석도 잘하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또 A코를 잘 실천하고 인생 시나리오도 잘 쓰고 이것을 내가 파트너한테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를. 그러면 그게 올바른 복제가 바로 될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좋은 나무가
자라듯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씨앗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시간에 스스로 참 부족하다 좀 더 좋은 그런 돈을 보일 수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자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부연 강의까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액션5 시작하겠습니다. 100% 제품 애용 또 책과 VOD 인데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끝날 때는 뭐 제품 전달 사업 설명이 잘 안 되니까 100% 제품 애용하고 제품 전달까지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제품 애용하고 전달하신 분. 네, 남혜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말레이시아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애터미를 처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단연 해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모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면역력 상승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품들을 특히 많이 안내를 해주시나 봐요. 그 중에서 해모임이 제일 싸니까 네. 그 면역력 상승에 대한 제품 중에서 해모임이 제일 싸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그 해모임을 먹고 그냥 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코에 폴립이 생겨가지고요. 그 용종이 코 안에 용종이 생겨서 그 폴립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콧구멍 밖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폴립이 커졌나 봐요. 근데 해모임이 코로나도 예방할 수 있고 뭐 피로 회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그 폴립이 점점 작아지더니 코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그분이 이제 해모임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씩 까먹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부인이 막 벌벌 떨면서 해모임을 챙겨주는 거예요. 폴립이 다시 커질까봐, 다시 커져가지고 또 이만큼 내려올까봐 해모임을 진짜 하루라도 빠짐없이 막 부인분께서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해모임을 주변 사람들한테 신기하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또 주변 분이 내가 담석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 충격파로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술이 너무 무섭고 돈도 많이 들어서 해모임으로 좀 될까 그래서 저한테 해모임으로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해모임은 치료제도 아니고 약도 아닌데 담석증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드셨나 봐요. 그냥 한번 먹어보지 뭐 하면서 드셨는데 담석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수술이 필요 없다고 의사가 그러면서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 담석이 이렇게 작아졌냐 그러면서 계속 의사가 병원 갈 때마다 해모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서 이제 진짜 그냥 다양한 곳에 다 효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모임은 뭐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 권해보고 먹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막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시네요.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도 이제 해모임 때문에 해모임 제가 몸이 워낙에 안 좋았는데 제가 해외모임으로 인해서 몸이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해모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몸이 변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해모임을 먹음으로써 그 30년 거의 가까이 된 그 머리 통증이 제가 한 번만 먹고 이 해모임을 안 먹었으면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MRI를 굉장히 많이 찍었고 또 병원도 많이 다녔고 한약방도 많이 다녔는데 낫지 않았거든요. 20년이 넘게 지금 근데 이 해모임을 만나고 먹으면서 그냥 계속 먹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꾸준히 먹었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고 또 제가 발걸음을 걷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요즘에 얼마 여름서부터 제가 이제 발톱을 여러분한테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발톱이 지금 제가 지금 새카맣거든요. 발톱이. 근데 점점점 하얘지고 있으면서 그 발톱 안에 발톱 무좀 같은 그런 게 생겼었는데 지금 거진 8개월 정도 계속 해모임을 먹고 계속 발랐어요. 발톱에다가. 근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발톱에 까만 줄도 약간씩 연해지는 지금 아직은 있어요. 근데 연해지면서 그게 매끄러워지는 그런 발톱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해모임은 어디까지가 정말 내 몸을 어디까지 지금 아픈 부분을 다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해모임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였어.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프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 효과를. 아픈 분들은 내가 몸이 아파서 여기도 아팠고 저기도 아팠고 이런 거를 알았던 분들은 아우 정말 너무 좋아 이런데 건강했던 분들은 아 별로 효과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아프셨던 분들은 몸이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 끊지 말고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간에 사람들이 간에 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한약인데 막 이래서 아니 간에 나쁜 성분은 다 쏙쏙 빼고 정말 간에 오히려 좋다. 내가 오랫동안 먹었는데 간이 안 좋다라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은 여러분들 피곤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모임은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냥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습니다. 저희 남편분도 2000년도에 당뇨 확진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하다가 몇 달 먹고는 안 먹어보겠다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해모임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해모임을 내가 사놓고 나는 먹으면서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데요. 비싸다고. 조금 짠돌이거든요. 여기서 자랑 없으게 자랑해야지. 짠돌이. 그래서 비싸다고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좀 그때는 건강했어요. 안 먹을 때는. 그런데 진짜 지푸라기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걸 먹더라고요. 해모힘을. 작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금을 주고 당신 돈으로 지금 새 세트를 샀어요. 새 세트를 사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 당뇨 거의 다 잡았어요. 당뇨 다 잡아서 처음에는 400까지 올라가던 거 인슐린을 맞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까지 떨어져서 이제 180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그거 안 먹고 지금은 해모임 먹고 운동하고 병행하면서 지금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110, 109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당뇨가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저희 해모힘이 너무 좋아서 그거 먹고 그냥 피 맑아지니까 되는 건지 아무튼간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해모힘은 끝이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다음 분도 해주십시오. 네, 임진구 하겠습니다. 네, 임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 하면 돼요? 네. 아, 예. 아,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제가 헌금위원회, 제가 팀장이거든요. 그래, 헌금위원 하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학교 선생 했는데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살기는 괜찮은데, 한
항상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인상에서도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인상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좀 항상 찌글 이래 얼굴이 찡그린상 그렇고 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건강하니까 저는 해모임을 정말로 많이 안 먹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몸이 피곤하면 한 개씩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모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좀 아무래도 내가 많이 안 먹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 들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해모임을 홍보하고 이랬는데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뇨에도 좋고 정말 면역에서는 면역은 최고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는 신랑이 공군에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했는데 지금도 그 PX를 이용을 한대요. 이용을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거기서 다 사고 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해모임은 저도 그 부대에 다녀서 알겠지만 면세점에 우리 해모임 같은 거는 없어요. 홍산단은 많아요. 정관장 거는 홍삼 같은 거는 많은데 해모임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해모임이 생각이 났다 하면서 그래 이제 책자도 가져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따뜻한 물에다가 한 잔 이제 태워가지고 한번 드셔보라고 그 자리에서 태워가지고 드니까 한약 냄새 난다 하더라고. 그래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 되냐 하길래 드셔도 된다고 드시고 그 대신 따뜻한 물을 항상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게 두 포는 정상인이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두 포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는 정상인이 먹는 건데 하루에 뭐 네 포 두 포씩 이렇게 드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여섯 포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우리 신랑이 당뇨인데 그럼 우리 신랑 먹어보라 해가지고 신랑 안 먹으면 내가 먹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신다 해가지고 제가 가상 계좌로 보내줬어요. 입금시키라고 집으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 박스를 드셔보시고 한 박스를 사면 84,000원이고 네 박스를 사면은 76,500원인데 우선 한 박스 드셔보고 드셔보고 나중에 이제 네 박스를 주문하시라고 그래서 사시면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조금 전 우리 미팅하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권사님 입금시켰습니다. 이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 전달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품 전달 제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책과 부요디 미팅 사업 설명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 가지 한꺼번에 묶고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과 부여드를 하시든지 미팅에서 좋았던 점 접니다. 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은진 사장님. 네. 어제 이제 ABR이 있었던 날이어서 안양에 있는 이제 소비자한테 노트북을 이제 챙겨서 이제 가서 같이 봐야 되니까 노트북을 챙겨서 가져갔는데 이분 근데 막 나가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효과가 있을까? 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하나는 교육사업인데 우리 애터미가 교육사업인데 자꾸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ABR을 들려주고 이 사람이 뭐 ABR을 같이 보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교육도 뭐 계속 들어야 그게 이제 인식이 되고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 교육 사업이니까 가자 가서 일단 만나서 해보고 시간이 가보고
그럼 이 사람 뒤에 있는 인맥 200명이 내 인맥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그분이랑 같이 ABR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ABR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사에 이제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프로모션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들 하고 어저께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제 저의 이야기는 컨벤션하고 애터미가 동행을 같이 하면서 천만 달러를 이제 기부했다 뭐 이런 자랑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사에 다녀온 이야기, 승급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잠깐 이제 공유하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APP를 만든 건데, APP가 아직 지금 뭐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이제 APP인데요. APP 나온 것 중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오롯의 비전홀의 이제 전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쓴 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오롯 비전홀. 내 눈은 천장에 달려있는 라인 어레이 스피커, 바삐 움직이는 무빙 조명들, 무대의 조명과 카메라 위치에 마킹된 테이프 자국,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들과 천장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무빙 카메라들,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들, 나는 여기에 눈이 간다. 동경하던 꿈이었는데 못 이룬 꿈이어서 그럴까? 대부분 화려하고 주목받는 무대를 꿈꾸지만 난 무대를 천 자들을 빛나게 해주는 무대 위의 자리가 더 좋고 마음이 편하다. 내가 월 1억을 받는 최고 직급자가 되면 저들처럼 무대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네. 탭은 못하지만 저들처럼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고 펼쳐내는 일에 공연 제작자로서는 동참할 수 있겠지? 다시 새로운 꿈을 꾸어본다. 애터미니까. 네. 일단 공유 중지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만난 소비자들한테 컨벤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못 꿨는데 난 되게 그게 아직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하지만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내가 월 1억을 버는 먼 사람이 되면 제작자가 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 내 꿈은 다시 꿔질 거야. 애터미니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프로모션 사업을 어저께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다시 적을 수 있는 그런 제 꿈이 하나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1분 스피치를 할 때, 공헌하는 일, 저가 사용하는 제가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다 먹고 쓰고 사는 건 비슷해요. 다들 뭐 새끼 먹는 건 똑같으니까. 제가 먹는 거, 먹고 쓰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흘려보낼 그런 준비들이 다 우리 애터미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외에 저의 정말 간절한 꿈은 이런 공연 제작자가 되는 거가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지 사장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도 말씀해 주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지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최근에 저 30살 친구와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애터미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1회 미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이제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회장님 강의를 들려주니까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강의를 알려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말고도 전체 회사를 통틀어서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는 강의는 저도 생전 처음 들었거든요. 애터미에서.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인생 시나리오 북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북을 넘겨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 저 그런데 생각해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차도 어떤 차를 갖고 싶고 또 집도 어떤 집에 살고 싶고 그런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스폰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오는 파트너들의 꿈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는. 왜냐하면은 그저 그 사람이 나의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이분이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줄게. 너도 같이 많이 돈, 많은 돈을 벌어보자. 라고 꼬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목적으로 심어준다면은 결국에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터미는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돼야지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한 애터미는 그래서 그 친구도 애터미화가 되고 그리고 먼저 꿈과 목표 설정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단계인 꿈과 목표 설정 그 꿈을 심어주고 정말 꿈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꿈을 꾸어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함께 주는 거 그게 바로 스폰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공유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저 그럼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검사받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사업하는 입장으로서 뭐 스폰서 파트너를 떠나서 이분들의 꿈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조금 더 선배로서 하는 분들의 꿈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꿈을 지키면서 또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 사장님 날로 날마다 그냥 일취월장해서 귀한 사람 귀하게 그냥 꿈까지 심어주고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 더요. 아까 서상진 사장님 하신다 그랬는데. 네, 서상진 사장님. 서상진 사장님 먼저 하세요. 네,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맨날 찬스를 주셔가지고 그 석세스 아카데미 처음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처음에 본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올업 비전홀 목이 메네. 처음 참가했습니다. 예, 처음 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감동이 생생해서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날 주경옥 사장님의 스피치가 가장 감동이었고요. 다른 사람 스피치를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가장 감동이었고 나중에 다시 그 우리 카톡에 올라왔는데도 들어도 감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 참가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컴패션 그 하고의 동행을 통해서 회장님이 이제 컴패션을 결정하고 $10,000 이렇게 기부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찾았고요. 결국은 가치 있게 제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명확한 답을 찾아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현숙 권사님이 저예요. 예, 우리 팀장님. 네, 저는 요즘 이제 데비트 파트너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정도 오시는 분인데 예전에 같이 교회에서 계시던 분이고 또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목사님이고 현재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은
네, 작은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는 그런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있으시면서 그 시니어 클럽에서 아이들, 그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산에 다니면서 산 이야기, 숲 이야기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좀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 조금 이제 그게 저기가 돼가지고 계속 오시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시고, 또 서울이 집이더라고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거 뭐 그런 걸 모르고, 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보신 그런 분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 꼭 애기 같은, 그냥 너무 순수하시고, 아, 저분은 정말 천사다, 그렇게 여기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 이제 몸도 아프셨었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 이제 그 후로 헤어져가지고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부천에 살면서도 따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연락은 하지만 그런 사이였었는데, 애터미에서 이제 제가 등록을 시켰어요.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좀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요즘 이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정도로 오시는데, 사실 저도 돈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좀 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은 그게 죄라는 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그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 순간순간, 남편이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 뭐 그냥 조금 벌어다 주면 그걸 맞춰서 살고, 또 조금 더 많이 벌어다 주면은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저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돈에 환장이 들려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다단계를 한다, 다단계 하면 나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그런데 제가 다단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우,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 애터미가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 때문에 그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제가 배우면서, 애터미는 돈을 벌면서 쓰는 법도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써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볼 때 내 이웃이, 저는 그냥 저 우리 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니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형부가 서울시청에 다니면서 그 성남 분당 재개발될 때 거기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언니도 뭐 인삼 저기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만약에 인삼 한 채가 금산에서, 제 고향이 금산이거든요. 금산에서 한 15,000원 한다. 그거 35,000원 정도를 나눠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냥 수급이 조금만 붙여서 팔면 되는데 왜 배를 더 남길까? 그게 도저히 제 마음에서 그게 용감이 안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못 했었어요. 언니들이 더 장사해봐라, 뭐 하나 해줄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못했어,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돈을 벌어서 저것들이 저를 볼 때,
아우 다른 사람들 저게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응?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돈이 환장에 들려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하나 그런 게 저 자신도 정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제가 이제 하면서 그게 그 물질에 대한 정립이 확 됐어요. 왜냐하면은 애터미는 틀리잖아요. 애터미는 아니더라고요. 회장님이 처음에 조금 벌 때도 돈이 안 될 때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자들이 정말이지 돈을 벌면은 그만큼 흘려보내게 흐르게 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애터미 지금 돈 많이 주는 그런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한 사람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자들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승급자들이 막 1억 받고, 아니 10억 받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분도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 같은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왜 시작했나요? 돈에 대해서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돈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정말 돈 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나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 성공자들이 스피치를 보니까 뭐 10억을 받네, 뭐 달달이 5천만 원, 1억씩을 버네 그런 걸 이제 저기 하니까는 저도 막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젖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 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알던 저하고 지금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터미를 하면서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두렵고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는 다른 거하고 틀리다. 솔직히 세상에서 어떤 사업과 애터미 같은 사업은 없다.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나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그 성공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애터미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아마 한 시간 이상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아 그렇군요. 그분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오죽하면 제가 그분을 천사라고 할까요?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사업에 자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와서 듣고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어저께 갔어요. 가면서 정말 저는 애터미를 만난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애터미를 정말 만들어 놓은 그 회장님 그분 물론 그 마음에 회장님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이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선한 마음으로 전하고 섬기고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11시가 지났는데 마치기를 원하시면 오. 네, 공지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특별히 공지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공지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지사항 없으시면 센터고로 마치겠습니다. 센터고 준비! 야! 센터고 시작!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